진짜 담백하다. 아, 저 진짜 이게 저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. 근데 보니까 떨어지면 아플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죽을 것 같고. 쉽게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안 무서운데. 그렇죠, 맞아요. 개미 형님, 네. 여기가 지금 그 제가 모시고 올 그 다방입니다. 어, 좋아요. 들어가시죠. 아, 네. 옛날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네. 아, 저 쌍화차. 이거예요? 아, 저 잔 자체를 데우는구나. 그렇죠. 컵 자체를. 뜨끈뜨끈하고 양이 뭐라? 굉장히 많아요.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었어요. 어, 건강해지는 것 같아. 이 맛에 맞은 것 같아요. 아. 근데 이게 노란자인데 어떻게 안 삶았네? 근데 노른자가 맞다고도 싱싱하지 않습니까? 이게 탱탱한 게.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. 네. 같이 한번 짠할까요 우리? 짠. 와이파이. 짠. 네. 반 익었네요, 네. 진짜 담백하다. 맛 어떠셨어요? 괜찮으신 거예요? 맛이 신기했는데요. 맛 괜찮았어요. 솔직히 전 좀 느끼하고 이상할 건 줄 알았는데 괜찮았어요. 안 그러죠? 약간의 한약 냄새 같은 게 나고 하니까 또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. 매우 달았어요. 달죠? 엄청 달아요 저거. 네. 야 진짜 담백하다. 다방 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. 옛날에 제가 중국집에서 15살 때부터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알바를 했었거든요. 오, 배달 알바를 했었는데 이제 다방에도 제가 배달을 많이 왔었었거든요. 또 다방 보니까 그때 생각났다. 형님은 그럼 어릴 때 뭐 알바 같은 거나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? 13살부터 13살요? 13살부터 쭉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공식 일하고 대학교 때도 돈 벌으려고 은행에서 은행 일도 하고. 아니 그때 13살 때부터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고된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하셨어요?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. 일을 하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. 야 근데 13살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동안 이렇게 진짜 일만 해오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오늘 요거 먹고 제가 제대로 배짱이처럼 이렇게 노는 방법을 한번 제가 아마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. 알았어. 여기서 박군님하고 좀 친해졌어요. 아하. 우리 둘이 삶에 비슷했고 아하. 길 가는 것도 비슷했고 저도 회사 그만둘 때도 길에 가는 그 방향 어디로 갈까 매우 고민했고 비슷하게 네. 다방에 와서 비로소 친해졌네요. 네. 네. 다방에서 친해졌어요. 네. 자, 개미 형님을 위해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뭐요? 추억을 또 만들기 위해서 추억은 뭡니까? 이 사진을 남겨야 되거든요. 아 그렇죠. 스튜디오! 사진 찍으러 왔어요 제가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옛날 사진관 같은 느낌. 그렇지. 옛날 초원 사진관 느낌. 옷도 저렇게 입고.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이 교복도 한번 입고 싶긴 싶었었어요. 아우 저 개구리복. 아우. 개미 형님. 네. 오늘 어떻게 컨셉 괜찮은가요? 멋진데. 교복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어보신 거예요? 네, 처음이에요 이거. 저도 결혼복을 처음 입어봤거든요. 진짜. 이 힐링이 쉽게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. 아니 나도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입어보고 싶었어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오늘도 이거 입어보고 사진 찍고 나중에 애기한테 보여주고 나도 한국에서 학교 다녔다. 오 좋다. 한국 칠까요? 좋아요. 딱 또 결혼복 입고 옛날 교복 입고 딱 이거 하나 둘 셋 넷 학창 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. 아 노래 들려드리는 거야?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 해가지고. 이번에는 드디어 형님의 또 그 불타는 에너지와 오우. 그 박군의
또 박군 배짱의 그 또 불타는 에너지가 또 한번 합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네 한번 불태워볼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모셨습니다. 기대하십시오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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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너무 재밌겠다. 박군이 잘했네. 와, 큰일 났다. 어쩌지? 와. 가자. 가야돼, 가야돼. 아, 저 진짜 이게 저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이렇게 낮은 데서 바닥이 보이는 거랑 또 틀려요. 진짜 높은 데서 뛰면 안 무서운데 저렇게 밑에 보이는 데는 더 무서워요. 아, 진짜? 떨어질까 봐. 어? 진짜? 낙하산 타는 거는 밑에 안 보이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밑에 보니까 떨어지면 아플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죽을 것 같고. 쉽게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안 무서운데. 그렇죠, 맞아요. 뵈는 게 있으니까 무섭더라. 어머, 희한하다. 근데 누가 먼저 가지?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, 형님. 확실해? 네, 형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. 아, 알았어. 네, 제가 절대로 무서워서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. 오케이. 네, 감사합니다, 형님. 역시. 고! 고! 렛츠고! 도전한 개미 형님!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! 엄마 아빠 고마워! 좋았어요. 얼굴 새파랗게 질렸어요. 이거 잡고 끝까지 올라가 보실게요. 진짜 생각보다 어땠어요? 스릴이 많은데 네. 생각보다 진짜 무서웠어. 나 무서운 거 이런 거 잘 타는데 막상 중간에 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났습니까? 그런 거 아니고 나 뭐 부닥칠까 여기 어떻게 스탑하는지 몰라서. 그걸 몰라서. 그러면 충분히 그 공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이제는 가족들도 생각하면서 회사 생각 좀 적게 해야 돼요, 이제. 그래야 되는데. 아까 보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또 핸드폰 보고 계시더니. 어쩔 수 없는 거죠. 아무튼, 타이거 브라더! 타이거! 성공! 고마워.